과립구 감소증의 증상과 치료. 과립구 감소증은 과립 백혈구가 너무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이 혈액 질환은 또한 호중성 백혈구 감소증 또는 과립 백혈구 감소증이라고도 불린다.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에 따르면 호중구 수가 혈액 한 입방 밀리리터당 1000에서 1500개 미만인 경우에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호중구, 산호성 백혈구 및 호염기성 세포, 이렇게 세 종류의 과립구가 있다. 이 질환은 드물긴 하지만 잠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 이 글에서는 과립구 감소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과립구 감소증이 발생하는 이유. 보다시피 과립구 감소증은 혈액의 호중구 수가 줄어들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비효율적 적혈구 생성 호중구를 만드는 과정이 실패하게 되는데 이는 수질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척추 질환이 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불량성 빈혈 또는 백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호중구의 조기 파괴 또는 사용 이것이 골수가 새로운 호중구를 생성하는 것보다 빠르게 발생하면 과립구 감소증이 생길 수 있다. 호중구는 박테리아 감염과 싸우는 세포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호중구는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된다. 반면 설리핀과 같은 특정 약물로 인해 조기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방사선 또는 자가 면역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립구 감소증의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유전자 세포의 생산이 유전자 문제에 의해 변형될 때 선천성 때에 따라 이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음 후천성 과립구 감소증은 약물에 의해 또는 악성 종양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음. 과립구 감소증이 분류되는 방법. 과립구 감소증의 중증도는 혈액의 호중구 수에 따라 분류되며 그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증 호중구 수는 1000에서 1500개 세포 입방 밀리리터 미만의 혈액이다. 중간 호중구 수가 500에서 1000개 세포 입방 밀리리터 미만이다. 중증 호중구 수는 500개 세포 미만 입방 밀리리터 미만의 혈액이다. 증상. 이 질병은 보통 특정한 증상이 없다. 사실 그 증상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징후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38 C 이상의 열, 일반적으로 오한과 발한이 동반된다. 기침과 호흡 곤란, 무력감과 피로, 구강염증 및 혈관 궤양 배뇨 시 불편함, 구토와 설사. 추가로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환자가 더 자주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매우 이례적이거나 드문 감염이다. 진단. 의사는 환자가 자주 감염으로 고통받을 때 이 질병을 의심할 수 있다. 의사는 먼저 혈액 검사를 할 것이며 이 검사 결과는 환자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적은 수의 과립구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골수는 조직 검사나 흡인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진단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검사는 다음과 같다. 소변 또는 기타 체액 분석. 이 방법으로 열이 있으면 감염원을 찾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 항체 검사. 이 검사는 자가 면역 원인을 배제하는 데 유용하다. 과립구 감소증의 치료. 치료는 사례의 원인과 심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원인이 약리학적인 경우 환자는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이상적이다. 또한 의사는 혈액 검사를 꼭 해야 한다. 감염의 경우 환자는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전략은
일반적인 미생물에 대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과립구 감소 증이 자가 면역 장애로 인한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다음과 같은 더 구체적인 치료법이 있다. 백혈구 수혈 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 GCSF2는 더 많은 과립구를 생성하기 위해 골수를 자극하는 방법이다. 이 치료는 과립구 감소 증이 화학요법으로 인해 생긴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골수 이식 2는 다른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건강한 골수는 건강한 과립구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환되는 기증자를 찾기란 어렵다. 결론. 과립구 감소증은 복잡한 혈액 질환이다. 따라서 감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이 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면 바로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한다.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치료를 처방해 줄 수 있다.